폭스 부회장 코라임, 델리툰 CEO 디디에 보르그, CCTV 애니의 봄황 이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애니메이션계의 콘텐츠 바이어들이 모여 박원순 시장과 환담을 나눕니다. 이들이 서울에 온 이유. 올해 처음 막을 올린 제1회 서울 카툰 애니메이션 위크를 위해서입니다. 광주 지역을 연결을 해볼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화상 메시지로 개막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해외 바이어 84개사, 국내 바이어 64개사가 참여하고 전 세계 88개국의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엿새간 서울을 물들입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 행사,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인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전시가부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전시가 DDP에서 열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명동의 CGV와 남산의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열리겠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더불어서 저희들이 축제의 장을 갖다 열기 때문에 많은 거의 세계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게 되면은 많은 전시 행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체험관 또 놀이문화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의 생동감 넘치는 피규어에 푹 빠진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담기에 바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스케일이 좀 더 크고 저렇게 1대1 피규어나 4분의 1 피규어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볼 것도 많았고 여기저기 기관에서 많이 와가지고 꽤 즐겁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계자가 모이는 만큼 관련 기업이 모여 조성된 서울 상상 산업 마켓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과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국내 콘텐츠 문화 산업에 영향력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많은 이제 뭐 이벤트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한테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좀 더 앞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관련 산업에는 꿈꾸던 기회의 장이, 시민들에겐 취향을 저격할 즐거운 시간이 될 이번 서울 카툰 애니메이션 위크는 오는 10일까지 DDP 일대와 CGV 명동역,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등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